캠핑식기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티타늄 식기들 비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닭갈비 같은 볶음 요리, 스테이크 같은 구이 요리, 라면 같은 국물 요리, 시즈닝도 필요 없이 편하게 사용하고 세척도 간편한 만능 티타늄 그리들도 정말 저렴하게 할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캠프의 호이입니다. 오늘은 캠핑 식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식기를 쓰고 있는데 우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이 친구들이에요. 네, 티타늄 세트거든요. 네, 티타늄 쿠펠 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타늄 식기 하면 좀 비싸다는 편견이 있는데 조금은 비쌉니다. 근데 저는 다 세일할 때 저렴하게 구매해서 이 소주잔 두 개에 8,000원인가 저렴하게 샀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이런 그냥 티타늄 식기뿐만 아니라 바로 이 녀석입니다. 짠! 자, 티타늄 그리들인데요. 와, 사이즈가 엄청 크죠? 뒤에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클레딘에서 나온 티타늄 그리들인데요. 요거는 다른 티타늄 식기들이랑 조금 다르게 이렇게 엄청 가볍지는 않습니다. 살짝 무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게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알루미늄으로 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만 티타늄, 상부 코팅이 티타늄, 그리고 하부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티타늄이 아쉬운 점이 열 전도율이 조금 약한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요. 밑에 열 전도율이 좋은 알루미늄이랑 스텐을 사용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또 변형도 적고 더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음새가 있으면 여기 음식물이 껴서 지저분해지거든요. 네, 요거는 딱 이음새가 없이 깔끔합니다. 또는 아시겠지만 비싼 프라이팬들은 요렇게 접합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고 홈이 없는데요. 요런 장점을 다 담았습니다. 제가 티타늄을 좋아하는 건 우선 가벼워요. 그리고 저는 노지 캠핑을 많이 다니다 보면 설거지를 집에 가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티타늄 제품들이 이제 부식에 강하고 그리고 무독성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고 불에 강해요. 1600도씨까지 버틸 수 있고 티타늄 이렇게 좋은데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단점은 바로 가격이에요. 티타늄 제품들은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커프 하나에도 몇만 원 하고 더 유명한 브랜드들은 가격이 두 배, 세 배 뛰죠. 두 개에 8,000원 주고 샀거든요. 할인할 때 사시면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티타늄 그리들도 할인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티타늄 그리들과 그리들 전용 가방도 보시면 엄청 두껍고 안에 폼도 들어가 있고 퀄리티가 좋습니다. 안에 메쉬 포켓이랑 일반 포켓 있고요. 여기 안에 그리들을 이렇게 넣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그리들의 장점은 온폭해요. 보시면 이렇게 온폭하죠? 네. 국물 요리도 할 수 있고, 이제 뭐 볶음 요리, 전골 요리 다 가능합니다. 물론 그리들의 가장 큰 역할이 고기나 스테이크 굽는 것도 유용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으로 제가 간단한 요리 몇 개를 해보려고 또 합니다. 13만 9천 원에 준비를 했는데요. 저도 몇 번 사용해 보니까 정말 만족스러워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먼저 센 불, 강연 버너에 그냥 올려도 되고요. 강력한 리액터 버너, 인덕션과 하이라이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열 전도가 잘 되는 그리들이라 물도 금방 끓습니다. 별도의 시즈닝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름만 뿌려서 간단하게 볶음 요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날 닭갈비를 해먹고 볶음밥까지 싹싹 볶아 먹었는데요. 팬에 눌러붙은 탄 양념은 집에 와서 씻으니 그리들이 새 것처럼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또 웍처럼 중앙이 깊어서 라면 여러 개를 끓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집에서 기버터를 녹여서 스테이크를 튀기듯이 구워줬는데요. 두툼한데 뼈까지 있는 토마호크 스테이크도 금방 잘 익더라고요.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티타늄의 단점인 낮은 열 전도율을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를 결합하여 열 전도율도 아주 좋습니다.
지름 36cm의 넉넉한 사이즈인데도 같은 크기의 무쇠 그릴보다 무게를 3분의 1 낮춰서 1.1kg밖에 되지 않아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근데 기버터에 튀긴 토마호크 스테이크는 진짜 맛있네요. 플래딘 티타늄 그리들 구매 좌표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